제가 저희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저희 식구들 모두 다 제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살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군. 네, 저한텐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가족은 그냥 가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익숙치가 않아서. 대표님과 더 친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들으려면 자네가 반드시 친해져야겠군. 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네. 앞으로도 그 패기와 열정 잃지 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격려 잊지 않겠습니다. 내 정신 봐. 또 여기로 왔네. 할머니, 이 집에는 내 방이 있었는데. 그치? 준아, 왜 할머니 집에 있는 준이 방 좋아? 응. 내 책상도 있어서 공부도 되게 잘 돼.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준이도 학교 가야 하는데 여기서 다니면 찻길도 위험하고 길도 건너야지만 저희 친정 쪽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있어서 일단 안전하거든요. 가자. 아, 이게 뭐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막내의 애틋한 마음이요. 아휴, 아, 뭐 이런 걸 다 샀어. 더 좋은 거 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아이, 애비는 이거 보기만 해도 가슴속까지 다 따뜻해지는 기분인데. 실은 저 오늘 나영익 대표님 만났어요. 미래건축 대표님 말이냐? 네, 저한테 먼저 연락 오신 거 있죠.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잘 먹었어? 네, 정말 맛있던데요.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만 못하지만. 떨어진 것도 기회라 생각하고 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다음에 다시 도전할 생각이 있는 건가? 네, 내년엔 꼭 미래건축의 사원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어, 드레스 예쁘던데. 아빠도 보셨어야 했는데. 아빠 장갑이에요? 처음 보는 건데? 어, 제자가 주더구나. 이 제자도 아빠가 롤모델인가 보네요. 그럼 혹시 아빠, 오늘 저한테 못 오신 이유가 이 제자 때문이에요? 어, 선약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질투나는데요? 저까지 제 끼고 만난 그 제자,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오빠. 뭐하고 있었어? 이제 막 자려고 누웠어. 오빠 오늘 우리 예복 입고 찍은 사진 봤어? 아니, 너무 눈부실 것 같아서 아직 못 봤어. 암튼 오빠도 못 말려. 말리지 마.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니까. 9만원? 나도. 근데 대답이 왜 이렇게 작아? 피곤하고 졸려서. 그래, 회사 적응하랴, 약혼 준비하랴, 그럴만도 하지. 눈 감아봐. 오빠가 자장가 불러줄게.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공덕주민센터요? 아, 네, 형수님. 아, 저희 차도영 씨 자리 안 계신가요? 좀 급했어요. 아, 지금 선배님 자리를 좀 비우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나 무궁화라고 하는데. 아, 무궁화 씨. 안녕하세요. 저 그때 그 봉사활동 하셨을 때. 혹시 김윤찬 씨 형님 되세요? 아, 근데 방금 급한 일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아, 저 리모델링한 도서관에 물이 새서요. 책들 다 버리게 생겼는데 빨리 좀 와서 봐주셨으면 했어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요?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덕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물이 샌다는데요? 물이요? 비상사태라는데요? 차도영 씨, 지금 바로 공덕 주민센터 도서관에 가보세요. 아, 무궁화 씨도 같이요. 상황 파악되는 대로 전화하고요. 주한건설 설계 결국 맡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말했잖아요. 작은아버지도 이번에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요. 작은아버지랑 등지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랑 합의도 없이 이런 기사를 일방적으로 내시면. 나 대표님답지 않으시게 왜 이리 흥분을 하시는지요? 전 저번에 대표님과 다 얘기가 된 걸로.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조 대표님과의 오랜 인연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그게 다시 생각한다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저야말로 대표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부대표님께 가서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로 부대표님 부를까요? 네, 부르세요. 아, 나 대표님? 잘 들으세요, 조 대표님. 제가 이런 협박에 놀아날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 대표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좀 곤란... 아니요, 전 곤란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 불러보시죠. 목공소에. 누나 내일 이사 들어온다며. 이삿짐 다 쌌어? 이삿짐이라고 할 게 뭐 있나. 내일 너한테 주는 생일 선물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라. 최고의 선물이네. 내가 내일 산소만 안 가면 누나는 이삿짐 다 날라줄 텐데 미안해. 일단 끊어요. 야, 너 안 바쁘면 일손 좀 붙여라. 도서관 비상이다. 그리고 윤광웅도 좀 부르고. 무슨 일인데 형? 아,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야야, 박미야, 너 이거 가지고 레크레이션 룸으로 가. 너 어딘지 알지? 노래방인데. 알겠어. 아, 진짜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물이 저렇게 떨어지냔 말이야. 사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계단이요? 저 모르죠.